안녕하세요. 꾸야꾸야입니다. 오늘은 GTA5 온라인 서머 업데이트로 로스 산토스 튜너 DLC 출시를 전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바로 오늘 7월 20일 GTA 온라인 서머 이벤트로 로스 산토스 자동차 모임이 업데이트 됩니다. 작년 12월 페리코 업데이트 이후 오랜만에 찾아온 대규모 업데이트입니다. 썸머 이벤트 기간 동안 총 17대의 차량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에서는 10대의 차량이 신규로 출시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테런 칼리코 GTF, 테런 퓨토 GTX, 아니스 유로스, 바피드 도미네이터, 아니스 ZR350, 딩카 RT3000, 벌카 워러너 HKR, 오베이 테일게이터 S, 딩카 제스터 RR, 아니스 레무스 이렇게 총 10대의 차량이 추가됩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사이플레스 플랫 지역 창고에서 자동차 모임이 생기고 신규 레이스와 튜닝, 그리고 튜닝을 뽐낼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제공됩니다. LS 카민 멤버십에 가입을 하고 단계별 미션을 클리어하면 지하 테스트 트랙에서 자유롭게 연습 및 다른 유저와의 배틀도 가능합니다. 또한 챌린지를 통해 한정 튜닝과 문신이 구매 가능합니다. 신규 레이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레이스를 통해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로그인과 접속 유지, 그리고 레이스 승리 시 획득할 수 있고 각종 튜닝 장비와 자동차 할인을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뮤직 로커의 무디맨에게 새로운 운전 기술을 배우는 임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플레이 보상 이벤트가 많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GTA5 신규 DLC 업데이트를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